지금부터 시작되는 상담 내용은 모두 유튜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네,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어머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그 자료 내용, 네. 그리고 질문 내용을 화면에 띄워놓고, 우리 김재은 선생님이 그걸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내용 중에 제가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거 먼저 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들의 발병은 2020년 코로나 시기 때 시작된 아들이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잠을 거의 자지 않고 PC방에서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집안에서 담배 피는 문제로 아빠한테 꾸지람을 들은 끝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하고 일주일 만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환청, 관계망상, 불안 등등 이제 와서 알게 된 증상이지만 극조증 증상 그대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제가 이렇게 말한 게 기억납니다. 급성으로 왔으니 안정시키고 약잘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가족과 저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무지한 중에도 잠을 며칠 못 자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사서 먹이고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날 잠자는 아이를 깨우지 않고 저 혼자 정신과에 찾아가서 아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셨어요.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의 증상이 조울증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제서 아, 이게 단기간에 약을 먹고 좋아질 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도 잠을 못 자는 날들이 시작되고 아들을 설득하여 3일 만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고 지금 정확히 검사명은 기억나는 건 아닌데 항목이 100여 가지가 넘는 검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들은 약을 대여섯 알을 정도를 하루에 세번 먹으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시부터 외출하는 생활을 약한달 정도 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달여 지난 시기부터 외출은 아예 안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이제는 20시간 이상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을 자는 게 좋은 거라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 아들과 상의하여 병원을 옮겼습니다. 물론 아들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다녔습니다. 대학병원에 예약은 했지만 3개월 이상 걸리고 잠을 자는 것 외에는 부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또 새로운 병원 환경에 적응하려면 그것이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하여 포기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약을 좀 줄이면서 잠자는 것이 줄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외부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해 2월에 대학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학원을 다녀보겠다고 하여 학원에 갔지만 기간도 길고 좀 어려운 공부라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알바를 하고 자신의 용돈을 벌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다른 학원에 다녀보겠다고 하여 학원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학원 역시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병에 대해서 아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정구기 때 아들이 느꼈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또한 이 병은 완치라는 개념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들 스스로 기분 상태를 잘 체크해야 한다. 옆에서 엄마가 할수 있는 건 하지만 아들 스스로가 자신을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한다고요.
올 1월에 취업하여 계약직이지만 현재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활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회사분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라고 말하고 성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퇴근 후 아빠, 엄마와 얘기하는 편이고요. 회사에 다니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위한 공부의 필요성을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도 워낙 공부를 싫어하기도 했지만 노력을 하지 않아요. 궁금한 것은요,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은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야만 할까요? 일반적인 심리 상담사 선생님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해도 될까요? 아들이 심리 상담 경험이 있는데 가서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아들을 상담했던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아들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깊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주장성의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본인도 자신이 선택장애 같다고 느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정작 어떤 모임이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찮아합니다. 운동도 귀찮아하고요. 이런 것들이 증상의 일부인지 아니면 아들의 기질적인 특성인지 헷갈립니다. 기질적인 문제라면 독려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증상이라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 네. 상담에 대해서 네. 물으셨는데, 지금 보면 네. 이 조울증, 아드님의 경우에 보면 이제 조울증, 양극성 장애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네. 네. 이제 1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1형인지 2형인지는 이제 더 이따가 자세히 들어봐야 될것 같고요. 왜 제가 일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드님이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극조증 상태가 되어서 들어왔다라고 하시고 환청이 있고 등등 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신병 증상이 있다, 극조증 상태다 이런 표현에서 제가 혹시 일형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성 장애 1형의 경우에는 가급적 꾸준히 약을 먹어라, 약물 치료를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심리 상담이 병행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삶의 목표를 잘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평소의 생활 습관, 을잘 잡아야 되고, 이두 가지가 위아래로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안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는 게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런데 이제 아드님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아드님 스스로도 심리 상담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상담자도 아드님이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을 안 하면 뭐를 도와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로 봐서, 기존에 심리 상담했던 그 심리 상담사하고 아드님이 서로 잘안 맞았던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심리 상담에서 심리 상담자하고 서로 잘 맞으면 애가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 귀를 써요. 가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도 천차만별이고 상담자들마다 접근하는 전략이나 방법이 다 다르고, 또 상담자의 어떤 특성하고 아드님의 특성하고가 서로 이제 결합되는 거에 따라서 서로 인연이 좋게 갈 수도 있고 안 좋게 갈 수도 있는데, 자기 인연을 아직 못 만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자를 10군데를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나한테 맞는 심리 상담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맞는 심리 상담자를 찾아야지 돼요. 사실은 뭐 제가 아드님을 혹시 보게 된다면 아드님께 그렇게 권해드릴 텐데, 제가
어머님께서도 아드님한테 심리 상담은 꼭 필요하다 하더라. 네한테 맞는 심리 상담자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아드님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자가 꼭 이쪽 그 조울증, 이쪽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쪽을 잘 아는 심리 상담자여야 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가능하면 조현병, 조울증을 잘 아는 심리 상담자이면 더 좋기는 하죠. 더 좋기는 한데, 설사 조현병, 조울증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드님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줄줄 아는 심리 상담자면 사실은 분명히 도움이 되죠. 이 심리 상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는 잘 경청해 주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더 좋기는 조현병, 조울증, 한편으로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잘 알면서 경청도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심리 상담자가 좋기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드님한테 맞는 심리 상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좀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장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고, 그 비주장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들이 스스로는 선택장애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데, 선택장애 같다라는 본인의 표현에서 제가 짐작이 되는 거는 본인이 아마 의사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하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를 몰라서 계속 망설이게 된다, 아마도 이런 표현을, 그런 어려움을 본인은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네, 싶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비주장성이라 했는데, 뭐 어머니께서 비주장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도 그렇고, 또 외로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볼 때는 어머님께서 제 동영상을 아마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짐작이 네, 많이 봤어요. 네. 되는데, 이 어머니께서 이것이 증상이냐 또는 기질적 특성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이걸 기질적 특성이라 하거든요. 이 네. 자체는 증상이 아니에요. 비주장성이라든지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이 자체는 증상이 아니고,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의 네. 특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네. 이제 외로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조울증, 양극성 장애를 지닌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도 이 외로움을 크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말을 배우기 전부터도 이 부모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더 네. 많이 치댄다든지, 더 많이 운다든지, 이런, 그래서 외로움을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좀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게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강점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자꾸 이렇게 덤비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선택이라든지 또는 사고가 되는 이런 게 이제 있다고 이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주장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여기에 비주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거에 맞춰주려고 하게 되고, 또 교사가 원하는 거에 맞춰주려고 하게 되고, 친구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자꾸 형성을 하게 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가 궁극적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뭔가가 충족되지 않고 늘 허전하고, 이런 이제 상태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한 번씩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조증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한풀이처럼 자기가 그새 욕구 충족 못했던 것들, 그걸 한꺼번에 욕구 충족을 하려고 덤빔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요. 이제 그렇게 조증 기간에 사건, 사고를 치고 나면, 또 우울증 기간에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자신이 자책을 또 심하게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기가 쉬운 구조죠. 그래서 아무튼 어머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심리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본인한테 맞는 상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에게 맞는 상담자를 찾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비주장성의 문제와 외로움의 문제는
타고 태어나는 기질적인 특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자신의 외로움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목표를 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에서 이걸 자기가 생활 습관을 잘 갖춰야지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칫하면은 외로워서 절절매느라고 성급한, 엉뚱한, 자기 인생에 크게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비주장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규칙적이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확고한 삶의 목표와 안정적인, 내지는 규칙적인, 내지는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 요게 딱 위아래로 잡아줘야 삶이 잡히거든요. 안 그러면 이 조울증, 양극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자칫하면은 삶에서 한 번씩 조증이라든지 또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많이 쳐서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네. 어머니께서 아무튼 제 동영상에서 쭉 보셨던 내용을 제가 지금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 편안하게 어머님 말씀을 해보셔요. 방금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셔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의 목표에 대해서 예. 정확한 게 없다는 것이 저도 항상 그게 좀 아들을 볼때 안타까운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이 삶의 목표를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깨닫지 않으면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궁금해요. 이런 방법이 것들이, 없죠. 예. 예, 이런 것들도 그럼 상담을 통해서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될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 이제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상담자를 잘 만나면 네. 상담자가 결국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탐색, 자신의 내면 탐색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이제 좋은 상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도 하게 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분을 계속 살피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감정, 자기도 네. 몰랐던 자신의 욕구,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좋은 상담자를 만나게 되면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신에게,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욕구에 입각한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네. 것이죠. 네. 제가 볼 때에 2000년도에 네. 아드님이 처음 발병했던 게 2000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될 그 무렵에 아들이 네. 발병했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쯤 되나요? 아니요. 몇 학년 되죠? 제대하고, 네, 군제 대학. 예, 전문대 1학년이었어요. 아, 전문대 들어가서. 1학년. 네, 1학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학교에 합격만 해놓고 군대를 갔던 모양이네요. 네. 군대는 어디 현역으로 다녀왔나요? 어디를 네, 다녀왔나요? 현역으로 현역으로 다녀왔고요. 다녀왔고, 그래서 예. 막 복학해서 1학기 때? 5월 달이니까요. 1학기 때 맞아요. 1학기 5월 달에, 그때. 예. 전문대라고 하셨는데 학과가 무슨 과죠? 유통물류학과예요. 유통물류학과. 본인이 그 학과를 가고 싶어 갔나요? 아니면 그냥 점수에 맞춰 간 건가요? 그냥 뭐 점수에 맞춰서 갔고요. 그 선생님, 사실은 요 조증이 발병하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약간 이상한 점을 조금 느꼈던 적이 있어요. 예, 그 군대 때 이제 상병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거니와,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 때문에였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공황장애가 왔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사람들을 되게 기피하게 되고, 막 사람들이 무서웠고 그랬다고 예.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몰래 숨어 있었던 적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참 전화 통화를 엄마하고 전화를 하면 1시간 이상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네요. 그 전에는 뭐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해도 짧게 짧게 했던 아이인데 그때는 그렇게 전화 통화를 길게 하고 말이 이제 막 두서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네요. 뭐 생전 처음 듣는 무슨 가수가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뭐 심리 상담사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야겠다, 제대하고 나서.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검색을 해도 뭐 그때는 크게 그런 저희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이상하다고 그 느끼고 나서 이제 그 부대에 있는 상사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거 조금 어떠냐, 요즘 생활이 어떠냐라고 이제 좀 여쭤보면서 이제 그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병 때쯤 되면 그 군인 그 부대원들이 보통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됐네요. 그러면서 군인 그 상사분하고도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이 찜찜하긴 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랬네요. 그 그 무렵에 후에 안심사병으로 분류되지 않고 또 중증과 치료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지 않고 했던 걸로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그거를 남한테 크게 티를 안 내고 자기 손에서 관리를 하고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래도 자기 관리를, 자기 통제를 어느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남한테 이렇게 크게 이상하다고 눈에 안 띌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불안이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조울증도 기본적인 출발점은 불안이거든요. 불안이 올라오면 위기의식을 느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조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무렵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했잖아요. 친구하고 얼마 동안 사귀었죠? 1년? 1년 정도? 아드님이 그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었던가요? 처음으로 사귄 뭐 친구였고 했기 때문에 뭐 애정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그거에 대해서 뭐 처음 사귄 여자친구네요. 그게 뭐냐면 이 조울증이 아까 그 외로움을 많이 탄다 했잖아요. 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그래서 흔히 보면은 이성 관계에서 폭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폭 빠지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남자한테 폭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성, 연애 관계에 있을 때는 이 외로움을 좀 잊어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연애할 때폭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연애를 하다가 특히나 상대방으로부터 차이게 되면, 이별 통보를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휘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때 그렇게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자기가 또뭐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일본 간다, 일본 가서 심리 상담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했다는 거는 제가 볼때그 무렵에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아마 본인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미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마음을 못 잡으니까 계속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낮밤 바뀌고 그런 생활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전에요, 선생님. 예. PC방 가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예. 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잠을 자고 학교에도 출석을 못할 때도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잠을 그 어느 시기, 정도나 자던가요? 그때는 뭐 그렇게 뭐 출근했다가, 제가 출근했다가 집에 가면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때는 낮밤이 바뀌었던 건가요? 밤에 안 자서, 늦게까지 안 자서. 늦게까지 안 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흔히 보면 조울증이 이제 이게 문제가 시작될 때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흔히 많은 경우에 낮밤 네. 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벽이 돼서 잠이 들고 오후 늦게 돼서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하루 생활이 붕괴가 됐죠. 그러면서 우울로 사실은 빠져드는 거예요. 이 시기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하는 것도 게임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우울한 기분을 그래도 잠시나마 잊어버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흔히 보면은 낮밤이 바뀌면서 이제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야동을 많이 보게 되거나 뭐 등등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음식 네. 같은 거를 뭘 많이,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먹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흔히. 근데 그런 시기들은 이게 조증이냐, 우울증이냐, 또는 평범한 보통의 시기냐라고 구분해서 볼 때는 흔히 그 시기는 우울 시기예요. 조증 시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제대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 이제 다니면서 우울이 먼저 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랬다가 아버지한테 크게 혼나고 집에서 가출하고 나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올 때, 일주일 만에 돌아왔나요? 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올 때 조증이 떠서 이제 돌아온 거죠. 네. 그랬다가 상황이 그래 됐네요. 네.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일형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1형인지 2형인지는 아직은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아까 극조증이 떠서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환청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무렵에. 네. 어떤 환청이 있던가요? 어떤 환청을 들었냐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전쟁놀이를 뭐 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쟁놀이. 네. 누가 뭐 저기 저 적군이 저기 있으니까 저 적군을 찾자 막 이렇게 뭐 전쟁놀이를 하는 뭐 그런 환청을 들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적군을 찾자. 전쟁놀이 하는 그런 환청을 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복경찰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지나서 하던가요? 그때 했어요, 바로. 그 무렵에, 그랬네요. 나갔다 들어온 그 시기에, 그때, 바로. 나갔다 들어왔을 때 모습이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돌아왔을 때 어땠나요? 모습이라든지 어떻던가요? 돌아왔을 때, 완전히, 뭐, 몸무게가 거의 한 5kg 이상 빠진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말라서 돌아왔고요.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면서 말이 되게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이제 주서없는 말들. 또 같은 행동을 막 반복하고,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돌리면서, 본인도 이게 현실인지, 현실이 아닌지 이걸 자꾸 이제 뭐, 이제 분간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했고,
자기가 로봇이 된 느낌?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도 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잠을, 일주일 동안 잠을 아예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나갔을 때. 그래서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수면유도제 약국에서 처방받는 거 밤에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먹이고, 이제 잠을 재웠어요. 근데 그때 바로 오래 자지 못하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잤다가, 이제 깨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제가 이제 아침에 자고 있길래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아서 저 혼자 병원을 갔죠. 동네 정신 건강 뭐 과에 가서 예 정신건강과 의원에. 정신 의원에 가서 이제 아들의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데리고 와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된다 하셔서 뭐 지금 데리고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 걸로 좀 일단 응급으로라도 약을 좀 처방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받아서 가지고 와서 보는 데서 먹일 수는 없어서 안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야쿠르트에 타서 먹였어요. 그게 이제 수면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잠을 자게 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잠을 자고 그때는 좀 길게 잤어요. 뭐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정도를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안정시키고 뭐 이런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나가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인들 환청 뭐 이렇게 막 그런 망각 같은 그런 애들을 쭉 얘기를 하길래, 아, 이건 정확히 이제 정신질환인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잘 설득을 해서 3일 만에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게 됐어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검사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약을 먹고 3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계속 상담하면서 이제 약을 계속 바꾸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됐네요. 예,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 제가 썼던 것처럼 약이 뭐 5달, 6달, 막 이렇게 한 주먹 되는 알 약이 되게 컸어요. 그거를 이제 약을 이제 먹으면서도 잠에는 잘 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외출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8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랬네요.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 막 이제 막그 감염병이 퍼지는 그때였기 때문에 되게 불안한 상태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2달 가까이 되니까 약을 먹으면서 이제 잠에 깊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잠을 그렇게 잠을 자는 게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한 근데 1년간은 그냥 20시간씩 자더라, 그 이야기죠. 뭐, 네네네. 뭐,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이제 저녁 먹고 또 바로 자고, 막 이렇게. 그, 약을 먹기 위해서 잠깐 일어나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거의 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거의 1년을. 그래서 저는 이제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아예 이제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이거 이제 너무 잠을 자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어필을 계속 했는데, 무조건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제 약에 대해서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잘안 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아마 다른 판단이 있으셨겠죠.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잠자는 거 본인도 힘들어하고 살도 엄청 찌고 한 30kg 가까이 쪘어요. 30kg나 쪘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60, 뭐 2kg 이렇게 됐는데 거의 90kg 가까이 나갈 정도로. 지금은요? 지금은 몇 킬로예요? 지금은 이제, 아, 선생님, 그리고 아들이, 2022년 9월에까지 이제 약을 먹고 그 이후로 지금 단약 중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약을 끊고 나서 급격하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좀 예. 운동, 이제 외부 활동도 하고, 이제 운동도 좀 하고 하니까 약이 좀그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금방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조금 회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예, 그 시기에 이제 잠자는 것도 많이 줄고 하니까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되니까 이제 학원도 다니겠다고 해서 학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이 조금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은 몇 그리고 킬로예요? 지금은 67. 몸무게는 이제 많이 제대로 돌아왔네요. 반약과 네. 아니, 처음에는 60이라고. 네. 2020년 9월부터 단약을 했다고요? 2022년 9월. 아, 2022년 9월부터. 그러면 예. 단약한 지 지금 한 10개월 됐네요. 네, 맞아요. 작년 9월부터 단약을 했으면 단약한 지한 10개월 됐고, 했는데 이제 이후로 큰 문제는 없고,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진단에 대한 건뭐 본인을 직접 봐야 되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되지만 지금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극성 장애 1형보다는 2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양극성 장애 1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무렵에 2020년 5월 무렵에 본인이 네. 완전히 이제 극조증이 떠서 들어왔을 때 약을 먹으면서도 아침에 되면은 일찍 일어나서 8시쯤 돼서 밖에 나가고 그런 생활 한두달 했다 했잖아요. 그두달 생활하는 동안에 뭔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어도 아마도 있었을 가능성, 있었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일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래도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간 거 하고 그런 걸로 볼 때에 제가 볼 때에 아마도 양극성 장애 1형이기보다는 2형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작년 9월부터 단약하고 지금까지 한 10개월간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2형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극성 장애 1형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약 먹어라 하고 나고 양극성 장애 2형의 경우에는 그래도 뭐몇 프로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수는 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약은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꼭한그 자기가 약의 힘이 없이 버티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 시기에는 약을 먹지만 나머지 잘 지내는 시기에는 약을 끊어도 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2형은 이게 단약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1형도 자기가 자기 생활 습관만 잘 잡으면 단약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1형하고 2형하고 아무튼 약의 중요도에 있어서 1형은 훨씬 더 이제 약을 가능한 단약을 안 하고 생활을 잘 잡고 나서 이후에 뭐 단약을 생각하든 어쩌든 해야 되는 거고. 2형의 경우에는 단약을 해도, 하여튼, 단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훨씬 높고, 이제 그렇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드님이 1형이기보다는 2형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어머님, 선생님하고, 예. 말씀하셔야 상담해서 이제 단약할 때도, 이제 단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긴 했었지만, 뭐, 굳이 단약을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의사를 밝혔던 거는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뭐, 단약을 해봐도 되겠다. 이 증상은, 뭐, 언제든지 다시 발병할 수 있는 거다. 라면서 이제 증상이 있으면 또 그때 약을 먹어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와서 이제 상담하시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 뵙고 이제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단약을 할때 임의로 단약했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단약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단약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제가 볼때 의사 선생님도 1형으로 보지 않고 2형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한약을 하고 나서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약은 안 받아오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진료를 하러 가고 있다 하는 건좀 네. 바람직한, 꼭 해야지 되는 네. 절차죠. 우리가 단약을 하고 나면 오히려 병원에 더 꼬박꼬박 더 자주 네. 가야 되고, 그래야 더 정기적으로 가야 이게 혹시라도 다시 재발 조짐이 있을 때 빨리 이제 조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 의사 선생님께서 상당히 잘 권고를 하신 것 같고, 지금 이 단약하는 절차를 상당히 잘 밟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병원에 다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에 재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약하고 단약에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2년에서 3년 정도는 병원에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야 될 거고, 이후에도 의사 선생님께서 봐서 계속해서 한 달에 한번 그냥 오십시오 하면 가는 게 좋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안 와도 된다, 또는 뭐 드문드문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석 달에 한번 와라 하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이제 또한 가지 걱정이 아들의 그 일이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네요. 그것도 이제 의사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야간을 근무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한번 부딪혀 봐라. 물론 이건 권장할 사항은 아닌데,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면 어떻게 뭐 세상을 살겠느냐 그러네요. 하면서 조금 의욕을 조금 주셔서,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지금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주야간 한 교대 칸이 근무. 예예. 네, 주야간 그래서 교대 근무. 예예. 네, 맞아요. 일주일씩 돌아가는 주야간 교대 그렇네요. 근무예요.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야간 근무에 대해서 되게 본인이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네요. 그 주간보다 야간 근무가 더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이게 저도 그걸 피하고 싶어서 되도록이면 주야간 근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계기가 그렇게 돼서 그걸 또 피하기만 하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주야간 근무를 하는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 6개월이에요. 6개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이, 네. 그래도 6개월 됐다면 본인이 잘 해내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이게 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자기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 본인이 자기 관리를 잘 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삶의 목표, 아까 말씀하신 것, 그거를 이제 정해서 스스로가 그걸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과연 상담으로 가능할 것인지가 제일 궁금했던 점이에요. 상담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네. 상담을 안 받고 이거를 자기 혼자 힘으로 찾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자기가 우리가 이제 내면 탐색을 하는 게, 이게 내면 탐색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자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쪽으로 자꾸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이거를 깊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게 이제
비주장적인 성격의 경우 네. 있잖아요. 아드님 이제 비주장적인 사람들일수록 자기 내면 탐색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본다고요. 네. 그리고 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일수록 또한 마찬가지로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딴 사람들 눈치를 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맞아요. 내면 탐색이 잘안 되죠. 그래서 네.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깊이 있는 내면 탐색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작업을 같이 해주는 상담자가 네.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확실히 수월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상담에서 하는 작업이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의 상담은 꼭히 어떤 병 치료와 관련된 상담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네네. 특히나 이런 진로 상담, 자기 네. 삶의 목표 같으면 네네. 결국은 이제 진로 상담이잖아요. 그게 네. 초점이 되는 그런 게 그리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게 하루하루의 생활이 잘 잡혀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면 자기 욕구가 그만큼 더 쉽게 드러나고 쉽게 탐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선순환적인 생활과 확고한 삶의 목표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삶의 목표가 잘 잡히면 생활 방식도 또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이두 가지 네. 위 아래가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상담을 통해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내 혼자 힘으로 나는 내 자신이 잘 알아. 그러니까 뭐 누구 도움 받을 필요 없이 내가 삶의 목표 잘 설정할 수 있어. 내 생활 잘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헛방을 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상담이 도움이 되죠. 네. 받는 게 100번 좋아요. 그 네. 돈, 우리가 흔히 돈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돈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몇십 배 이상 더 이득이 나요. 이게 자기 인생의 길을 제대로 잘 찾아서 가는 거하고 인생의 네. 네.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하게 가는 거하고 이거 돈으로 따질 맞아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료 네.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상담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상담을 제 생각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오늘 감사드립니다. 상담에 대한 그래 소감이 어떠셔요? 네, 궁금한 거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 말씀해주신 거에 따라서 이제 아들과 상의해서 네. 또 좋은 길로 더 이제 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이 좋네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라도 다음에 네. 저하고 한번더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네.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싶으셔요? 저보다는 사실 아들이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오늘 남편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상담을 받아야지 당신이 상담 받아서 뭐 얼마나 저희가 되겠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아들한테도 이제 권유를 하고 상담에 대한 그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깨줘야 될것 같아서 그게 이제 먼저거든요. 그래서 아들하고 얘기 잘 많이 하고 해서 상담을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저한테 또 주신다면 그때는 더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 상담인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 네. 바람 같아서는 제 동영상을 많이 보고 네. 하셨지만, 대구에서 하는 제 교육이라든지, 또는 양평에서도 요즘엔 교육을 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격주에 한 번씩 화요일 날 하고, 대구에서는 격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하는데, 부모님께서 여건이 되신다면 제 교육을 들으시면 도움이 돼요. 부모님께서는. 그리고 또 아드님도 상담을 바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아드님도 교육을 들을 수 있다면
일단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상담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드님도 자기 병에 대해서 이 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과 교재에 실려 있는 그 병리적인 내용들만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도움이 크게 안 돼요. 이 병을 그런 어떤 병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이 병과 삶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 이 식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그래서 그거, 그 다음 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모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할 수만 있다면 제 교육을 일단, 부모님하고 아드님이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저로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드님 나중에 상담을 받게 될 때, 아드님이 상담을 받더라도 부모님 상담이 병행이 돼야 돼요. 매번마다 딱딱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아드님이 한 시간 상담 받으면 부모님 한 20, 30분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모님이 또 정기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이해와 협조가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아드님 상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부모님 상담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 요, 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